경찰이 임신 36주차 유튜버의 중절수술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집도인은 기존에 알려졌던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36주 태아낙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산부인과 전문의 한 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뤄진 이 중절수술 집도인은 해당 병원 원장으로 당초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관계자들이 수사 초반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문의는 다른 병원 소속이었고 해당 병원장과는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해당 집도의, 병원장, 마취의 등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과 수술받은 유튜버,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총 8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초진 병원과 수술병원 등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태블릿 기기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 중입니다.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그거. 못지아야. 막 심장도 이러지 않잖아. 36주 태아는 통상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수술 당시 뱃속에서 나온 후 살아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술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경찰은 의료진 6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 경찰은 추가로 불러 다시 조사할 계획인 한편 의료계 자문업체 등을 통해 의료 감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체를 수술 후 한 달 넘게 보관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인 7월 중순 갑자기 화장한 이유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